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시에 우리 돈이 되는 투자 도시아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회차가 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도 월요일 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수요일 날 김예림 변호사님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데 만나가지고 여러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시작을 뭐 인트로가 항상 길었었는데 이제는 뭐 1차 제가 했었고 2차 김 변호사님이 했으니까 바로 본격적으로 최근 들어서의 그 이슈 동향,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여러 뭐 내용들 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집값 상승세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국토부 장관께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집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가는 건 아니다 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11일 날 세종정부 청사 인근에 식당이 있나 봐요. 그 식당에서 국토부 출입 기자단 뭐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서 뭐 다들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추세적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엄중한 자리이다 보니까 이런 상승세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가라는 생각을 하신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값 상승의 추세적 상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추세라는 것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자, 자, 지금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한 그 변동률, 이렇게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이 파란색 2023년 대비했을 때,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은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뭐 강서 지역이라든지 금천, 뭐 영등포,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굉장히 하락을 좀 강하게 조정을 받았었죠. 강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전세 사기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에서도 조금 영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봉구나 뭐 이런 그 관악구, 서울의 중심에서는 약간 좀 멀다라는 평가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 곳에서도 이런 하락세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2023년 들어서 보면 어떤 흐름이죠? 짙은 색, 빨간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동이 한 지금 3% 정도 상승한 그런 국면이죠. 최근에 분양단지가 있어서 이슈가 좀 많았던 곳이죠. 마포도 2.04% 정도 누적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동부권에 있는 뭐 지역들, 뭐 용산 같은 경우도 한 2%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 추세가 아니다라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추세라는 거는 시계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짧게 한 6주 정도만 놓고 본 상황인데 지금 16주 정도 서울의 아파트는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이라는 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빨랐고, 지금 서울은 16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란색이 마이너스 국면, 빨간색이 플러스 국면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파란색으로 나타난 지역들을 보기가 저는 없더라고요. 뭐 지금 6주 정도가 마이너스 부호를 띈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추세적 상승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시장의 모니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건지 아니면 이런 뭐 매매 가격의 상승 이런 국면이 조금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지 뭐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네요. 지금 성동구, 우리가 강남의 대체 주거지라고 불리우는 뭐 이런 곳 같은 경우는 0.52%가 상승했거든요.
눈에 굉장히 부각되는 상승률이죠. 전주도 0.5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승세가 19, 0.26, 0.35, 0.38, 0.59, 0.51이라는 것은 상승세가 이렇게 쭉 일어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적 상승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추세적 상승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할 그런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추세적인 상승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투자를 임한다든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공공에서 장관이나 어떤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 동향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약간 나와서 그런 그 시각을 좀 민간 또는 뭐 도시화 경제 저희 채널을 함께 하면서 어떤 시각을 좀 균형 있게 또 견제를 하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서울이 0.24%가 그 상승을 했죠. 인천도 0.06%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0.06%가 상승을 했고 강원도 0.0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0.03, 경북도 0.03.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차등적으로 보는 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만 지금 상승했다라고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온기가 다 퍼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 확장세를 어떻게 볼 거냐. 과연 이게 전북, 충남, 강원이 안쪽으로 밀고 오면서 마이너스로 오냐. 아니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 경기, 강원, 충남을 넘어서 충북, 그 다음에 대전, 경북, 대구까지도 이렇게 뻗어나가냐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흐름, 16주 정도의 상승에 서울의 흐름세,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면은 전국적으로 좀 더 퍼져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넘어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뭐 세종 이런 지역들까지도 온기가 좀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번개들 이런 것들을 보시더라도 뭐 빨간색은 아니고 약간 완만한 상승세 정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추세적으로는 지금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일정 부분 맞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선택들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부나 또는 민간기관, 다양한 기관들하고 함께 모니터를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전략을 세우실 분들은 그쪽 방향을 좀 잘 따라서 계획들 수립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저하고 어떤 투자라든지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하고 함께 같이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방향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